였네요. 이게 부위가 많은지도 몰랐고 요리마다 어울리는 부위가 따로 있는지도 몰랐고 그 아까 제일 토시살이 적게 나온다 그랬죠. 아 그러니까 내가 사는 날은 불고기를 사고 얻어먹는 날은 토시살을 얻어먹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소를 좋아하는데 여우가 돼가요 이상하게. 아니 근데 제가 방금 보셨지만 항상 방송 보면서 아 저거 한번 따라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거든요. 그래요. 근데 집에 가면 항상 그 조리법을 잊어버리는데 저희는 친절하게 게시판에 오늘은 최고의 손맛 그 조리법을 올려놨는데 한번 보시고요. 최고의 손맛 요리 한번 직접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번에는 조금 무거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추적 사건인 시간인데요. 세간을 들썩이게 만드는 성범죄 사건을 보면 그강 무도한 범죄 사실도 그렇지만 더욱더 충격적인 것이 그 범죄자들이 범인들이 바로 우리의 이웃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바로 옆집에 살던 사람인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친절한 이웃사촌에서 아주 잔인한 범죄자로 돌변한 그들 추적 사건인에서 만나봤습니다. 그날 그 일만 없었다면 그녀는 이곳에 있었을 겁니다. 나이 이제 26. 우리 집은 막내잖아요. 어디서 그냥 제가 맛있는 거 먹고 그러니까 먼저 직원들한테 가서 먹어야 되겠다. 먼저 그런 생각도 좀. 곱봉오리 같은 한 여자의 인생이 송두리째 짓밟힌 것은 지난 10일. 그날 여자에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차에 내려가 올라가는 거 봤어요. 그때 뭐 누가 잡아준 것 같던데? 아니야, 아니야. 그것이 여자의 마지막 뒷모습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두 얼굴을 가진 이웃이라는 가면 그릇된 욕망이 만든 끔찍한 살인사건의 전말을 취재했습니다. 사건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해당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9월 11일 오후 2시경에 신고가 들어왔어요. 여동생이 집에 들어와 보니까 언니가 없고 침대에 피가 묻혀있다. 얼마나 끔찍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린 여자. 단순한 외출이라고 치부하기에 군데군데 남겨진 흔적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혈흔. 동생이 외출에 나선 것은 전날 밤 10시경. 그때부터 여자의 행적이 베일에 쌓였습니다. 거기는 뭐 아무래도 둘이 있으면 거기만 있어야 되는 거니까. 거기다 이거면 긴 건물이고 이거 없으면 여자가 저한테 끌렸다 그랬어요. 아무도 돈이고. 병원 쪽하고 주변을 수색하다가 그 건물 내에 있는 창고에서 그 변사자를 발견하게 된 거죠. 발견 당시의 상황은 어떻던가요? 발견 당시는 그 동생의 이불에 쌓인 상태로 그 창고 내에 이불 속에 웅크린 상태로 집에서 겨우 열 발자국 남짓 차디찬 창고 안에서 이불에 쌓인 채로 앉아있던 싸늘한 주검. 그녀는 왜 살해의 대상이 된 걸까? 동생은 이제 자기가 청소에 집중하고 하는 거예요. 여동생은 이제 그렇게 이제 대응하고 하니까 그래서 보호자 형식으로 얼굴로 이렇다 할 원한도 얽히고 설킬 치정도 없이 그저 평범했다는 여자. 그런데 집이 끝났어서 12일 아침에 부검해서 오후에 끝났어요. 부검을 하고 있어요. 목적은 잡고 있어요. 누군가에게 예상치 못한 습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가장 안전할 거라 생각했던 집에서 벌어진 살인사건. 게다가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또 하나의 진실은 우리를 경악케 했습니다. 성폭행 사실을 병원까지 가가지고 검안하고 나서 성폭행 사실을 우리가 이제 확인하고 그 우리가 4명 선정했던 용의자들을 전부 다 그 전과 조회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웃집 남자가 성범죄 전과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그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게 됐죠. 성폭행까지 당했다는 것. 용의선상에 올랐던 여자의 주변인은 4명. 그중 이웃집 남자가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떠올랐는데 사건 발생 4일 후 이웃집 남자의 행방을 쫓던 경찰은 용단을 내립니다. 국가수에 의뢰한 감정물이 용의자 각 씨와 DNA가 일치해서 범인으로 특정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공개 수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집 남자 곽 씨가 수중에 돈이 없어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게 그 배경이었는데 범행 당일 밤 10시가 넘은 시각 빌라엔 단 두 사람만이 담을 사이에 두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오가며 마주쳐도 눈인사만 할 뿐 말 한마디 나눈 적 없던 이웃의 관계. 욕정을 참지 못한 한 남자의 잘못된 행동에